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테슬라의 이스터 에그 중에 꽤 재밌는 걸 발견했거든요. 바로 영화 백투더 퓨처에 나오는 자동차 드로리안과 관련된 이스터 에그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함께 보시죠. 이 드로리안이라는 차를 한번 살펴보면 폰티악의 수석 엔지니어자 GTO 머슬카의 책임자였던 존 드로리안은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고 1981년부터 DMC-10이라는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이것이 이제 드로리안이죠. 하지만 시간과 돈에 쫓겨 차를 만들다 보니 차량의 완성도가 말도 안 되게 저조했다고 합니다. 주행 중에 차량의 문이 열리고 비가 새서 차량의 부식과 산화가 심하게 일어났고 이 시의 문제로 차가 멈추거나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일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결국 초기에 높은 판매량을 뒤로한 채 생산한 지 3년 만에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고 창업자 존 드로리안은 마약 밀매 사건에 연루돼 체포되는 등 회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현대 포니를 닮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현대 포니를 디자인했던 디자인의 거장 조르제토 주지아로의 손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먼저 차량 주행 가는 거리가 121km가 남아야 됩니다. 그 말은 배터리를 에너지 단위로 보시는 분들은 거리 단위로 일단 바꾸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의 앱을 켜고 스마트폰의 테슬라 앱에서 배터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시간 회로 켜면 게 나오고 여기서 얘를 누르시면은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이스터 에그에 숨겨진 13가지 메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차 이름은 아웃타임으로 바뀝니다. 이건 영화 백투더 퓨처에서 시간 여행을 하는 차 드로리안의 차 번호죠.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 이 노란색 배터리는 플루토늄 연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이 플루토늄을 플럭스 커패서터를 이용해서 전기로 바꿉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121km는 1.21기가와트로 바뀌는데 이건 드로리안이 시간여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의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플럭스 커패서터를 통해서 플루토늄을 전기로 바꾸는 것이죠. No. 그리고 자동차 모드가 시간 회로켬으로 바뀝니다. 차는 회색 모델 X로 바뀌었는데요. 그 이유는 드로리안과 제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팔콘인가 차 색깔이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 충전실은 연료실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위치도 바뀌는데 여기 나오는 주소가 그 백투더퓨처를 촬영했을 때 아주 중요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예약을 보시면 이제 1955년 11월 5일로 바뀌어 있는데 이 날짜는 백투더퓨처 영화 속에서 닥터 브라운이 머리를 부딪히면서 타임머신을 발명한 날이고 마티가 처음으로 시간여행을 간 곳의 날짜입니다. 이 밑을 보시면은 P랑 빨간색 P랑 D 사이에 88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 88은 시간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드로리안의 속력을 나타냅니다. 이게 88마일이니까요. 환산하면은 시속 141km가 되겠네요. 그리고 밑에 숫자 53,208km는 이 영화 속에서는 마일로 나오거든요. 이 숫자를 마일로 환산하면은 33,062마일이 되는데 이건 마티가 그 리비아 사람들이랑 자동차로 추격전을 하면서 나오는 드로리안의 주행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대 번호도 드로리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버전 뒤의 숫자 처음에 198543은 마티가 처음으로 여행한 날짜가
1985년 10월 26일이고 그건 1985년의 43번째 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751A B77F는 먼저 처음 숫자 7은 T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5는 S, 그리고 1A가 L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건 테슬라고요. 뒤에 B77F는 처음에 B는 Back, 그리고 두 번째 7은 T, 그 다음에 있는 7은 The, 그리고 F는 Future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읽으면은 테슬라 Back to the Future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120km로 바뀌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앱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다시 뒤로 가기를 누르셔서 다시 이걸 키면은 그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잘 보셨나요? 백투더퓨처 안에 타임머신인 드로리안이 모델 X의 팔콘인과도 많이 닮아있고 사이버 트럭과도 그 모습이 많이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그 드로리안이라는 차를 꽤 많이 좋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